안녕하세요. 사탕 처음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출고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출고하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메르세데스 AMG GT란 모델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마조렛 제품으로 메르세데스 AMG GTR을 출고했는데, 이번에 출고하는 모델은 그 메르세데스 AMG GTR의 한 단계 아랫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메르세데스 AMG GT r 의한 단계 아래 버전인 이 AMG GT를 오늘 한번 출고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메르세데스 AMG GT에 대해 간단하게 실차 재원이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 메르세데스 AMG GT는 전작인 메르세데스 벤츠 SLS AMG라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 SLR 맥나렌의 후속 모델입니다. 어찌보면 그두 차종의 후속 모델인 이 AMG GT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되었죠. 저도 이 AMG GT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마조렛 제품은 저도 처음이라, 어떠한 퀄리티를 보여줄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AMG GTR 못지 않은 디테일을 보여줄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최대 관건인데요. 과연 메르세스 AMG GTR 못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줄지가, 저에겐 개인적으로 큰 관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실차 대형 같은 경우는, V8 바이 터보 엔진을 쓰고 있어요. 역시, 이 차도 좀 대배기량 차이 만큼 V8 바이터브 엔진에 그리고 바디 방식은 롱로즈 쇼테크 바디입니다 일단 롱로즈 쇼테크 바디가 무엇이냐면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쿠페 방식을 말씀하는 차인데요 이 차가 어찌보면 그 롱로즈 쇼테크 바디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롱로즈 쇼테크 하면 뭐다찌바이퍼란 모델도 대표적으로 빠질 수 없지만 국내에서 현재 알려진 모델 중 하나라면 이 메르세데스 AMG GT가 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다치바이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좀 국내산 많이 생소한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롱로지 쇼테크의 대표적인 모델은 이 AMG GT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AMG GT 같은 경우는 V8 바이터보 엔진에 그리고 후륜 기반 사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특유의 포마틱이라고 하는 그 후륜 기반 사륜 시스템을 쓰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뭐 간단해요 이차 같은 경우는 8기통 바이터보 엔진에 후륜기반 4륜 시스템을 쓰고, 그리고 바디라인은 롱로즈 쇼테크의 바디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롱로즈 쇼테크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롱로즈 쇼테크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좀 앞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시야 확보가 힘들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메드세스 AMG GTS 리뷰 때 말씀드렸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야 확보 측면에서는 롱로즈 쇼테크가 아쉽다라는 평을 많이 받아요. 좀, 롱로즈 쇼테크의 단점이라고 하자면, 시야 확보가 힘들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메르세데스 AMG GT,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면으로 가시죠. 거. 자, 이제이 메르세데스 AMG GT에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엔진 후드의뭐 스트라이프 데칼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디테일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에어 덕트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여기 범퍼 하단에 약간의 에어 덕트가 보이십니까? 범퍼 하단에 에어 덕트가 있는 이유는 이 차도 좀 브레이크에 열을 식혀 주기 위함이에요. 이 메르세데스 AMG GT의 브레이크 방식이 세라믹 브레이크인데 세라믹 브레이크에 장점이 뭐냐면, 세라믹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장점이 좀 제동 성능이 다른 브레이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것이지만, 그만큼 단점이 브레이크 소음이 심하다는 거예요. 일반 브레이크에 비해서 좀 브레이크가 소음이 심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어찌보면 세라믹 브레이크의 단점은 브레이크의 소음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세라믹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좀 장시간 운전하면 좀 피로감이 엄청나요. 왜냐? 너무 제동력이 좋기 때문에 팍팍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장시간 운전하기엔 좀 피로감이 드는 그러한 단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레이싱카에 걸맞게 상당히 제동력은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게 어찌보면 이 세라믹 브레이크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앞쪽에 브레이크 에어덕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브레이크에 열을 시켜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엔진룸 후대에도 약간의 에어덕트가 보일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엔진룸에 에어덕트가 있는데, 엔진룸에 에어덕트가 있는 이유는 엔진룸에 열을 식혀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진룸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덕트가 따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전면부는 상당히 깔끔한 디테일을 보여줘요. 전면부만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진짜 전면부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마조렛 미니카 다운 상당히 수준 높은 디테일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마조렛 말의 가장 큰 메리트는 다른 브랜드랑의 차별화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둔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헤드램프에서부터 느껴질 텐데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헤드램프에 클리어 파츠를 넣어주지 않는 반면에 이 마조렛 같은 경우는 어느 모델이든 웬만해서다 클리어 파츠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좀 마조렛만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하티디나 토미카랑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그두 브랜드 같은 경우는 경우는 그렇게 클리어 파츠를 넣어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이 마조렛 같은 경우는 클리어 파츠를 웬만해서 기본적으로 다다 다 들어간다라는 것에서. 어찌 보면 확연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이런 데칼, 이런 데칼도 상당히 깔끔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칼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엔진 후드에도 보시다시피 이런 에어덕트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하네요. 이렇게 엔진 후드에 열을 시켜주기 위한 이러한 에어덕트 디테일이나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도 엔진룸에 열을 시켜주기 위한 목적인 건 맞습니다. 에어덕트나 나디에터 그릴의 목적은 엔진 룸의 열을 시켜주기 위해서 설치되었딱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한번 측면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측면부도 보시면 측면부의 바디가 롱노즈 쇼테크 바디죠 롱노즈 쇼테크 바디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쿠페 방식인데 이차 또한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쿠페 방식입니다 물론 두 가지 모델이 있죠 롱노즈 쇼테크 하면 BMW Z4나 아니면 닷지 바이퍼 두 가지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차 또한 롱로즈 쇼테크의 대표적인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좀 닷지 바이퍼가 롱로즈 쇼테크를 먼저 썼던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좀 닷지 바이퍼는 좀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들에 좀 가려져서 좀 롱로즈 쇼테크의 모델로 크게 기억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롱로즈 쇼테크 모델로 크게 기억은 못된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닷지 바이퍼도 매력적인 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차도 어찌 보면, 롱로즈 쇼테크의 바디를 자랑하지만,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롱로즈 쇼테크의 단점은, 좀 시야 확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쿠페들에 비해서, 시야 확보가 불리하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롱로즈 쇼테크의 느낌도,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좀 시야 확보 측면에서는, 다른 쿠페에 비해서는 좀 불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부에 이런 데칼도 상당히 깔끔한데요. 이렇게 측면부에 데칼도 까짐없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블랙 휠을 적용해 줘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일반 실버 휠이 아닌 블랙 휠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좀 일반 모델하고는 다르게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주고, 그리고 측면부에 데칼이나 도어 캐치, 그리고 측면부에 에어덕트, 그리고 사이드 미너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히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면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미너 퀄리티가 훌륭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너 또한 실차랑 흡사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 측면에서도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한번 후면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후면부도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도색 상태가 깔끔합니다.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실제로 봐서 하는데 테일 램프 디테일이나 AMG 로고나 GT 로고, 그리고 듀얼 배기구 퀄리티까지 상당히 훌륭히 구현이 되어 있어요. 듀얼 배기구나 아니면 싱글... 알랄랄라... 아, 듀얼 배기구나 테일 램프, 그리고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면부의 마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후면부의 테일 램프에도 클리어 파츠를 넣어주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도색 처리가 나쁘진 않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후면부에 이렇게 도색 마감도 상당히 꼼꼼하다는 것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노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히 잘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모델은 도어 열림 기믹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도어 열림 기믹이 있는데, 자, 한번 도어를 한쪽은 열었지만, 조수석 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가 잘안 열리네요. 이렇게 보시면 도어 열림 기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도어 열림 기믹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도어 열림 기, 기믹이 있으면 바로 어디 봐야겠죠? 바로 내부겠죠? 도어 열림 기믹이 있으면 이제 한번 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부 퀄리티도 한번 보시면요. 내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좀 이게 어두워서 잘안 보일 수는 있겠는데,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마저렛 미니카만의 메리트라고 할수 있는 내부 디테일이 한층 더 돋보이게 느껴지는데 마조렛 미니카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내부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건지만 좀 마조렛 미니카드 같은 경우는 내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도어 열림 기믹이 있다 보니까 내부 마감도 한층 더 신경 써준게 돋보입니다. 상당히 스티어링이나 이런 버켓 시트 그리고 실내 내장재까지 상당히 꼼꼼한 마감 처리를 보여주는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렇게 내부 퀄리티를 상당히 많이 신경 써주는 게 보입니다 조수석 쪽에 이런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 센터페시아 까지도 상당히 꼼꼼하게 신경 주는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메르세데스 AMG GT 이제 한번 토탈평가로 한번 제 쪽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쪽으로 가시죠 거. 자 이제는 이 메르세데스 AMG GT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다이캐스트는 처음으로 만나 보았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다른 제조사 다이캐스트로 만나봤는데 마조레스론 처음 만나 보았던 것 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메르세데스 AMG g t r 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꿀리지 않는 디테일을 보여줬고 뭐 전면부나 뭐 측면부 그리고 후면부까지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도 훌륭하다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도, 비록 지금은 도어리를 열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부도 보여드렸다시피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았어요 이렇게 내부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고 특히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다른 미니카 브랜드랑은 차별화를 둔이 헤드램프가 가장 크게 마음에 작용이 되었습니다 헤드램프를 클리어 파츠로 적용해 주면서 뭔가 다른 미니카랑 다르게 좀더 완성도가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퀄리티였네요 그래서 오늘 이 메르세스 AMG GT 다이캐스트 출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